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는 동양 오리온스 이후 10년 만에 대구에 연고를 둔 프로농구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대구살이 2년차를 맞은 페가수스 농구단이 당사 프로그램인 토크TK에 출연했습니다. 이번 시즌은 지난해 보여준 대구 시민들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싶다며 강한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이규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대구와 함께 코트를 누빈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프로농구단.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대구 팬들의 열정과 사랑을 느끼기엔 충분했다고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대구 팬분들이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작년에도 코로나가 많이 심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도 여건만 되시면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게 또 감사했고. 이어 시즌 시작을 앞두고 선수 영입 등 팀의 변화가 생긴 만큼 성적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또 프로 선수로서 좋은 성적을 내야 팬들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다며 우승에 대한 의지도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저 선수라면은 우승을 누구나 꿈꾸는데 올해 좀 기회가 찾아온 만큼 선수들이랑 좀 더 단합해서 진짜 챔피언이 한번 돼보도록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지난 이적 시장을 통해 페가수스에 합류하게 된 이대성 선수는 대구 농구에 대한 희망과 예전의 열기를 되찾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 어릴 때부터 대구 농구 열기에 대해서. 대구라는 도시가 얼만큼 농구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또 그 열기가 뜨거운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다시금 그때의 그런 뜨거운 열정이 다시금 시작됐으면 좋겠다라는 것. 특히 2년차를 맞는 이번 시즌에는 대구와 우리가 되는 것이 목표라며 대구에 더욱 녹아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스공사 앞에 우리, 그리고 제 이름 앞에 우리, 감독님 이름 앞에 우리, 이런 그 우리라는 단어가 붙는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경기에서 볼 수 없는 선수와 감독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토크TK는 오는 26일 오후 3시 30분 규모방송 지역 채널에서 방송됩니다. HCN 뉴스 이규창입니다.